우아하게 골프를 치는 한 여성. 이 여성은 바로 부산을 초토화시킨 150억 원대 사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이른바 스치면 사기, 동창부터 아르바이트생까지 여성과 알고 지낸 모두가 피해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 지역 무명 인사였기 때문입니다. 얘가 아버지가 지금 구청장이시고 제가 만났을 때 현직 구청장이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분명히 뭐 강공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역 유력 인사의 딸이 뭐가 아쉽다고 이렇게 엄청난 사기를 쳤던 걸까요? 오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제보해 준 피해자만 3명입니다. 이 40대 여성, 아버지와 남편을 앞세워서 무려 150억 원의 사기를 쳤다. 네, 지난 16일에 이 40대 여성이 150억 원대 이 투자 사기 벌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아버지가 부산의 한 전직 구청장입니다. 게다가 시의원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이 아버지를 내세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또 은근슬쩍 자신의 남편이 국립대 교수로 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털어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피해자들이 이 여성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여성이 내세운 사업은 이랬습니다. 쓰고 난 술병 같은 걸 세척을 해서 다시 납품하는 사업이 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일정 비율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몇 차례 수익금을 넣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잠적했고요.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만 20명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전 부산 남구청장을 지냈다. 뭐 이렇게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여성과 스치기만 해도 사기를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 피해자가 매우 다양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 스치기만 해도 모든 사람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은데요. 이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사 도우미 됐었어요. 10년 이상 고용했던 가사 도우미 수천만 원 투자금을 건넸다 하고요. 고교 동창, 예전에 직원도 있고요. 또래 학부모도 있는데 SNS 친구한테도 얘기 걸어가지고 이 사기를 쳤다고 하는데 피해 규모가 지금까지 한 150억 정도가 됩니다. 불과 어제도 추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아, 어제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는 20명에 150억 정도지만 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전직 구청장 출신 아버지 말고 또 이 여성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어떤 특정한 브랜드 이름을 그렇게 공개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샤넬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른바 부산의 큰 손으로 불렸던 40대 여성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을 온몸에 휘감고 정말 저도 진짜 이 사진을 다 봤는데 와 정말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자기가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주 갑부인 척하면서 모든 명품을 다 휘두르고 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역시 공명 사업에 끌어들였더라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갔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명품들을. 너무 대단해서 저희는 지금 혀를 내두를 지경이거든요. 저도 진짜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러니까요. 네, 뭐 샤넬 자켓도 입고 있는 것 같고 네, 명품이 뭐 끝도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뭐 옷방을 열어보니까 뭐 모피 코트가 쫙 걸려있는데 뭐 한 벌당 3천만 원이 넘는 것들이고요. 저도 지금 시계 저 메이커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까르띠에인 것 같은데요. 까르띠 에르메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에르메스 가방 뭐 천만 원 이상, 이천만 원 이상이라고 막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가방들이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뒹굴 굴르고 있었다고 하고요.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장에도 막 명품 신발들이 꽉꽉 차 있었다고 하고요. 저 민크코트가 3천만 원짜리잖아요. 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우리 본 그 시계는 1억이 넘는 다이아가 박혀있는 그 시계였고 사람들한테도 나 시계 또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으로 휘 감았네요. 지금 저 시계가 아마 쇼파드? 나 요즘 얘한테 꽂혔어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아까 잠깐 그 영상도 나갔는데 뭐 요트 타고 뭐 골프 치고 그러게요. 이 SNS에 매번 저렇게 골프를 치고 나서 그 영상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사실 골프가 이 그 자체도 뭐 어느 정도 비용이 들기도 하지만 평일 낮에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으면 그래
돈도 많아야 되지만 여유도 많아야지 할 수 있는 스포츠 있잖아요. 그걸 매번 올렸고요. 그리고 아까 영상 나갈 때 조금 눈여겨보신 분들 옷이랑 시계가, 아 시계라는데 신발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골프 치러 나갈 때마다, 필드 나갈 때마다 매번 다른 옷과 신발을 신고 나서 그 영상을 또 SNS에 올리고, 그리고 저렇게 치고 나서 딱 날씨 더 좋은 날은 이 요트 타는 모습까지 올리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은, 보는 사람은 뭐 그냥 와 진짜 여유롭고 돈 많고 할 일도 없고 뭐 이런 모양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거 짝퉁 아니야 그러는데, 아니 다 진품입니다 이거. 예, 자, 이 40대 여성 아들 사랑도 끔찍했대요. 아들이 방학이 될 때마다 수천만 원 들여서 하와이로 어학연수를 보냈다고 하는데,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매 방학 때마다 해외 캠프, 미국 캠프를 다녀왔는데 거기를 갔다 오고 나면 이제 그 부자들을 만나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간이 더 커져요. 왜 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더 그 자기가 너희를 못지 않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그게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 종군처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진짜인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초하이 클래스를 만나고 어울리다 오니까 나도 쟤네들처럼 살아야지. 네. 아, 그러니까 상당히 좀 허영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누구한테 보낸 메시지를 보면 뭐 숙박비, 뭐 체류비, 비행기 표까지 한 달에 4천만 원은 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1년에 사교육에 4천만 원을 써도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건데, 한 달에 4천만 원 깨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근데 또, 이 돈을 이 여성이 벌 일은 없잖아요. 벌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피해자들의 돈으로 이렇게 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또 이 여성 거기서 만나는 진짜 부유한 학부모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을 상대로 또 사기를 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치의 규모가 정말 점점 커졌고 피해자들의 돈을 돌려막다가 결국 벼랑 끝에 다다랐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아까 지금까지 보여드린 저 명품 다 팔아야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고거래 플랫폼이죠. 당근의 저걸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이 실제로 이 여성이 그 명품 팔려고 올린 글인데 네, 저게 다이아몬드 들어간 명품 시계입니다. 저게 매장가가 2,340만 원짜리인데요. 보시다시피 1,890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이 급한 마음에 명품들을 싼 값에 막 팔아넘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할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이 저 플랫폼이 저렇게 매너 온도라고 해서 그 판매자의 어떤 이 신뢰도를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거래자들이 좋은 평가를 주다 보니까 저 매너 온도가 급격히 치솟는 뭐 그런 현상도, 이 비싼 걸 이렇게 저렴하게, 맞습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이 40대 여성은 수천만 원짜리 시계는 물론이고요. 뭐 에르메스, 디올, 샤넬 온갖 명품들을 사실상 거저내놨고요. 대부분이 보시다시피 거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자, 잠적했습니다. 근데 잠적했어요. 탕진을 하고. 자, 결국 잡혔죠. 지난 16일에 구속이 됐다는데, 와, 양 변호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게다가 피해자들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면서 가까웠던 사람들에게, 대부분 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진짜 무서웠던 게 오래 친분 관계가 있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는 더 큰 돈으로 규모로 사기를 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지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가정이 파탄 날 정도로 이 여성에게 돈을 뜯긴 나머지, 게다가 약간 피해자들도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집단 최면처럼 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게 투자를 해서 이 여성으로부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왜 돈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다라는 증언들을 세상에.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약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시고 다 주변에서 저렇게 돈을 몰아주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건데, 정말 황당한 건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80대 여성에게까지 사기를 쳐서 그분은 지금 몸져 누워있대요. 충격으로.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서 150억 원대 사기를 친 거예요. 이 피해자들은 여성의 부친, 전직 구청장, 남편, 교수, 이 후광 효과를 보고 저렇게 한 걸 텐데, 이 사람들이 친정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몰랐을 것이냐 이걸 과연. 자, 그래서 아빠, 아버지죠. 전직 구청장한테 연락하니까 연락을 하겠다라고 하고 일방적으로 통화를 끊어버리고 연락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저희 제작진이. 우리가 연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국립대 교수라고 알려진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얘기하는 거는 자신들, 자신의 집도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다. 본가도
아, 근데 자기를 피해를 봤다. 그러니까 시가죠. 예. 이 사람 입장에서 시가까지 저렇게 털어먹었다. 네. 그래서 이혼 소송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피해자들은 그렇게 많은 돈을 썼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뭔가 공범이거나 뭔가 명의를 돌려놨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폰지식이거든요. 돌려막기를 계속하면 계속 수익이 있다고 해서 하고 또 다른 데 사기를 쳐가지고 그것을 메꾸고 이런 방식이고. 근데 지금 보면 지금 유흥을 많이 하잖아요. 저게 어디 숨겨져 있으면 저렇게 나오지가 않을 건데, 예. 아마 제가 판단 컨텐츠는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공범이 있으면 뭐 수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공범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네요. 자, 아까 교수님, 피해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근데 리플리 증후군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자 지금 본인이 한 걸 다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걸 진짜라고 믿었다기보다는 마음 먹고 사기를 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직 구청장이었다라고 하고 남편이 국립대 교수라고는 하지만 구청장이나 국립대 교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막 아주 고소득자 막 명품을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지금으로 보면 그 공범이 아니라면 아버지도 남편도 다 이용해서 본인이 사고 싶은 거, 허영심, 과시욕 뭐 이런 것들을 다 채우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피해 회복이 돼야 할 텐데 말이죠. 고민 중개사가 왔습니다. 와우! 가족 여러분의 고민 제가 공짜로 중개해드립니다. 집단 지성의 힘을 모아 고민 중개사 양원호.